당장 나가. 사람 불러 내쫓기 전에. 걱정 마. 얘기 끝나면 바로 가줄 테니까. 놔. 이거 못 놔? 미쳤구나. 이제는 감옥 말고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지? 천만에. 언니야말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감옥 말고는 갈 데가 없을 거야. 뭐? 나야 고작해야 사기죄지만 언니는 내 말 한마디면 살인미수야. 알아들었으면 오해성 기사 막아줘. 못 알아들었어? 감옥에 가기 싫으면 오해성 기사 못 나가게 막아달라고. 정말 없어?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도 흔들린 적도 없다고 맹세할 수 있어? 없어, 아직은. 그래, 아직은이겠지. 지금은 나 같은 동생 제발 사라져줬으면 싶겠지만 언젠가, 아니 곧 내가 오빠 옆에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게 될 거야. 갈게. 집에서 봐. 얘기 끝났으면 그만 가라. 오해성한테 전화부터 해. 통화하는 건 보고 가야겠으니까. 꿈도 꾸지 마. 난 혜성이 기사 막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. 뭐? 대한민국 기자들 다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가 혜성이 기사를 왜 막아? 한 번 더 얘기해줘. 감옥에 가기 싫으면 오해성부터 막아.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데?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무슨 수로 감옥에 보낼 건데? 왜? 없는 죄 만들어서 조작이라도 하려고? 너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해줄 것 같아? 아무 죄도 없는 사람? 어디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보시지? 그래.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까지 칠 수 있는 애가 무슨 짓은들 못하겠니? 감옥이든 지옥이든 보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. 가란 얘기 안 들려? 네 얼굴만 봐도 구역질 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. 진심이지?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이거지? 안 갈 거야? 사람 불러? 불러. 하지만 내가 이 병실에서 쫓겨나는 순간. 좋아. 그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내 말을 다 헛소리로 무시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 모양인데. 천만에. 넌 이제 자수할 기회조차 없어진 거야. 그러기도 전에 내가 먼저 쳐 넣어버릴 테니까. 경비 불러서 이 여자 좀 내쫓아주세요. 네? 네가 왜 살인 미수죄인지, 네가 누굴 죽이려 했는지. 보셨죠? 이 여자 제정신 아니에요. 야, 한경사! 왜 이러세요? 여기 병원이에요.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왜 나와 있어? 한인은 어떻게 알고 또 오셨어요? 어, 김희영은 온다고 지 엄마가 데리고 갔어. 들어가시죠. 저기 잠깐만요. 기왕이면 인서도 불러. 지금 들어가면 한 10년은 썩을 텐데 들어가기 전에 작별 인사 하고 가야지.